네, 안녕하세요. 갸스TV 하임하연수 아빠, 애견훈련사 반려견 지도사 김규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소개를 하는 영상을 올려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만나볼 강아지 친구는 체코슬로바키안 울프독이라는 친구입니다. 울프독, 네, 늑대개예요. 늑대가 아니라 늑대개인데 사실 이 친구들도 우리가 사실 많이 만나볼 수 있거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견종은 아니잖아요. 저도 실제로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한번 그 친구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친구를 그럼 등장시켜 볼까요? 네, 이 친구가 바로 체코슬로바키안 울프독. 이름이 아시라는 친구인데요. 암컷이고요. 굉장히 많이 말랐죠. 네,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애견학교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일주일 좀 안 되게는 밥도 안 먹었었고요. 저렇게 배변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소변도 한 3일에 한 번 처음 쌌었고, 그 다음에 배변도 그 다음날 한 번 쌌었고, 아무래도 성격이 많이 예민하다 보니까 환경 그리고 사람, 다른 강아지 그런 거에 예민하다 보니까 기본 활동들을 억제를 하더라고요. 보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 기본적인 활동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늑대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체코슬로바키안 울프독은 저먼 세퍼트랑 늑대랑 사이에서 태어난 견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견이고요. 평균 체구가 한 6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늑대를 키워보는 게 약간 로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강이나 늑대, 커다란 그 개과동물인 늑대를 길들여서 우리 옆에다 두고 키우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로망은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늑대라는 그런 야생동물과 교배가 이루어져서 태어난 견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야생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저희랑은 어느 정도 친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갑게 행동하고 장난도 치고 하는데, 그 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가 훈련소에 온 이유는 다른 강아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지게 만들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보호자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애견학교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 집이 다견이에요. 다견 가정인데 저 친구가 이제 한 친구를 좀 굉장히 많이 다치게 해서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학교에 오게 됐는데, 다른 강아지들과 친해지는 과정을 이제 만들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제가 될 수 있게끔 훈련하는 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가 뭐 캔넬 이런 것도 안 해봐서, 캔넬을 지금 바리캔넬, 바리캔넬도 꽤 나름 튼튼하잖아요. 그 바리캔넬 두 개를 작살을 냈고 결국에는 맞춤 주문한 캔넬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의 다 찌그러진 상태예요. 이빨 자국이 엄청 나 있고. 그래서 이 친구만 성격이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네 집에 또 한 마리의 울프독이 있습니다. 네, 또 한 마리 울프독이 있는데 그 친구는 바로 이 친구인데요. 5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저희 애견학교에서 호텔을 했는데 굉장히 성격이 좋더라고요. 저 친구에 비해서 강아지라서 그런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다른 개들과도 잘 놀고 저희랑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뭐 스스럼 없이 잘 지냈었는데, 여기에 이제 신스와 저 말고 다른 이제 학생 훈련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울프독 친구랑 다른 개들 사이에서 어울려서 놀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틀 쉬고 왔는데 경계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도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렇게 성격이 예민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렸지만 서서히 그런 야생의 습성 같은 그런 게 보여지더라. 그리고 이제 강아지로 치면 약간 사춘기 같은 게 올 시기긴 하지만, 그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던 사람한테 그렇게 경계심을 드러낸다는 거는 어쨌든 강아지 자체의 성격이 그런 성향이 좀 탑재되어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진돗개와 유사한 성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한 성향, 그리고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기질, 자기가 익숙한 환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심이 많이 생긴다,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외형만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는 그런 친구들이지만, 만약에 그냥 외형만 생각하고 울프독을
키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키우기가 쉽지 않은 견종인 것 같아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냥 너무 애완견처럼 강아지를 대하면 오히려 사람이 애완동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강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울프독을 키우시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심사숙고를 하고 많은 그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친구랑 처음 친해질 때 뭔가 느낌이 진짜 야생의 늑대를 길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름 스스로 흐뭇해하고 막 그랬었는데 잘 몰라요. 보호자분들은 얘가 항상 나한테는 살가우니까 얘가 살았다거나 그런 예민함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이게 딱 다른 사람이랑 같이 생활해보면 그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모르는 강아지의 어떤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하시고 우리 개는 안 그런다 라는 생각을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울프독이라는 친구를 애견학교에 들어온 김에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죠. 하지만 이쁜 것일수록 뭔가 약간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장미라면 가시라든지 어떤 화려한 개구리는 독이라든지 근데 그런 거에 비유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력적인 견종이지만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견종이다. 그래서 쉽사리 그냥 모든 생명체는 마찬가지로 쉽게 결정하는 건 안 되지만 이 친구는 더더욱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한 그런 견종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호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히나 동물들한테 그런 경향이 많아서 다견 가정에서는 굉장히 진짜 엄격한 그런 리더십 그런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이 친구가 또 훈련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 훈련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울링을 엄청 해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 체코슬로바키안 울프독을 만나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모습 그리고 좋은 영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빠이옴. 손.